빈센트 반 고흐가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직공을 그리고 있습니다. 직공 뒤에 창문이 있고요.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구도는 미술사에 관심이 있다면 단순한 정물화가 아니라 후광의 효과를 주고 있다는 의도를 알게 될 겁니다. 후광이라는 것은 중세 이코나에서 성인들 뒤를 비추는 빛으로서 이 사람들이 거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는 후광 대신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이 모습으로 후광의 기능을 사용을 했고요. 그 후에 많은 화가들이 창문의 빛을 후광의 의도로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에서 고흐는 이 직공에게 성스러움을 투영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직공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널리 퍼져 있지만 전혀 근거도 없고 부당한 편견 때문에 무시당하는 이 사람들은 흔히 정직하지도 않은 사람들이라는 취급을 받고 있어. 물론 그들 중에서도 사기꾼이나 게으름뱅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 나는 그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성스러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말이야. 고흐가 직공들에게 성스러움을 발견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고 조건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의 가치가 희생이 되었고 우리 속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흐는 이들을 성만찬의 시선으로 보기도 하고 거룩함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창밖에는 한 여인이 허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으로 봐서 추수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녀는 지금 땅바닥에서 곡식 알갱이를 줍고 있습니다. 여인 혼자 이렇게 줍는 것으로 봐서 그녀는 남편이 없는 과부인 것 같고요. 이렇게 모은 볼품없는 이삭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들과 끼니를 해결할 예정이겠죠. 그리고 멀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 교회는 고흐의 아버지가 사역하던 누에넨 교회입니다. 교회는 직공과 과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도 버림을 받았다는 사람들로 생각해서 이런 사람들을 고아 남자, 고아 여자라고 불렀던 것이 고흐가 경험했던 현실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그림 속에 계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은 안식일이었고 공간은 그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여겼던 회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손이 마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에 피나 신경이 통하지 않아서 손이 마비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대개 이런 사건을 접하면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님에게 굴복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죠. 그렇지만 이 손 마른 사람과 같은 아무개들을 주목한다면 본문의 의미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고흐가 그렸던 그림에 직공이 있습니다. 만일 이 직공이 손이 마비되었다면 이 사람은 어떤 현실을 경험을 했을까요? 이 여인은 여인의 홀몸으로 이삭 몇 개를 주어서 자녀들과 함께 그 허기를 해결할 겁니다. 그녀는 어제도 이 일을 했을 것이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이삭을 찾는 현실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들을 고아 남자, 고아 여자라고 여겼죠. 그래서 손 마른 사람도 회당에서는 위축된 마음으로 회당 한 구석에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그 자체가 아니라 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결코 죄인이 아니고 무가치한 고아 남자, 고아 여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희생해서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히 손을 고쳐주신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요단강 건너편의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이둠의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모두가 질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마가는 이 질병 중에서도 특히 귀신 들린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굴복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은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문헌학자들에 따르면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절망과 낙담의 생각들로 인해서 온통 마음이 짓눌림을 받은 그런 현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어쩌면 고흐의 그림 속에 나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하기보다는 한계를 지어서 배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도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 마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 이것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이나 창밖에 보이는 교회나 본질적으로 비슷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고흐의 그림은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죠. 어쩌면 직공처럼 아니면 여인처럼 하루하루 기계를 돌리고 이삭을 줍는 그런 지난한 삶을 반복하지만 이들의 모습에 후광을 비추면서 성스럽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여기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모습 속에서도 연결된 그런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스러운 존재들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회당 구석에서 위축되어서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한가운데 당당하게 서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하루도 여러분들께서는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습관처럼 반복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인간을 향한 가치, 그것을 잘 표현한 작품이 생텍쥐페리의 인간의 대지라는 작품입니다. 생텍쥐페리는 4살의 아버지를 여유였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8살부터 기숙학교에서 어머니와 떨어져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당연히 다섯 남매를 여성 혼자의 힘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생텍쥐페리의 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생텍쥐페리에게는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대학에 진학할 것을 늘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생텍쥐페리는 하늘을 날고 싶었고 그래서 결국은 항공 우편 배달을 하는 그런 직업을 맡으면서 프랑스에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오가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편을 배달하는 그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인간의 대지, 그리고 수많은 생각들, 고통들, 때로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추락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이 모든 순간들을 감내하면서 그는 결국에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 어린 왕자를 쓰게 된 거죠.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속삭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오늘 연결체풀에서 마가복음 3장의 본문과 고흐의 그림을 연결했고요. 마지막으로 생텍쥐페리의 인간의 대지를 여러분들에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잃어버린 친구를 대신할 수 없다. 오래된 친구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많은 추억을 함께 공유하고 그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견뎌내며 많이도 싸우고
많이도 화해하며 오랫동안 마음을 주고받던 보물 같은 친구를 감히 그 무엇이 대신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우정은 다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돈으로 이런 우정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방금 심은 밤나무에서 곧바로 몸을 피할 그늘을 바라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생각이다. 진정한 재산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풍요로운 인간관계뿐이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우리는 손수 우리의 감옥을 쌓아 올리고 그 안에 잿더미와 다를 바 없는 돈과 함께 스스로를 가둬두는 것이다. 돈이란 진정 삶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데도 말이다. 야간 비행을 하는 순간과 밤하늘에 수놓인 수많은 별들, 그 고요함이 주는 평화, 저녁 노을이 주는 아름다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맛나는 순간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인간의 가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감, 일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이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와는 무관한 가난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동료가 가져간 승리를 함께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돌을 가져다 놓으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진리란 스스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만약 땅속에 오렌지 나무를 심었다면 그곳에 오렌지 열매가 열리는 것이 진리다. 만약 우리의 종교가 인간다움을 드러내고 편협함을 뚫고 충만함을 만들어내고 궁핍함 가운데서도 풍요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다.